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대규모 감염이 불가피한 오미크론 확산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첫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좋게 100m가 넘습니다. 낮 12시 마감되는 오전 검사. 끝도 없이 밀려드는 검사 대기자 탓에 헛걸음하는 시민들이 넘쳐났습니다. 13시부터 검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대장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기다린 사람들 또 기다려야 되는데. 신속 항원 검사 도입 첫날 선별검사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예정이 없던 임시 번호표가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입구도 없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자가진단 키트를 받아 스스로 검사한 뒤 15분 뒤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증을 받을 수 있고 양성이 나오면 즉시 PCR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신속하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지며 도입 첫날 혼선을 빚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라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뭐 PCR 검사처럼 줄을 너무 많이 써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사실. 울산 지역 신속 항원 검사는 각 구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 8곳, 호흡기 전담 클리닉 6곳에서 시행됩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나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 없이 PCR 검사를 받습니다. 한편 오늘 울산에서는 4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울산시는 85%에 달하는 백신 접종 완료율과 낮은 오미크론 치명률에 따라 아직까진 방역망 유지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 여유병상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재택치료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력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인력도 소요가 되고 그런 장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울산시는 3월 초 전국적으로 하루 14만 명, 울산에서만 하루 2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대규모 감염 사태가 불가피할 거라며 사실상 집단 면역 도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